초에 달려가서 바닷가에 앉아 있어야겠습니다. 네. 그러네요. 마늘? 이거 그냥 마늘 아니에요? 매운 맛을 좀 중화시킨 다음에 꿀에 재워놓은 거예요.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이 몸이 약하거나 뭐하든 갈 때 보면 예, 마늘에 꿀을 재워서 먹이고 이랬던 게 있었잖아요. 그 매운 맛을 중화시키고 또 그 맛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이래 하는 방법을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정말 딱 맛있게 매운 맛이겠네요. 그 마늘의 향까지 있습니다. 네. 미술인데도 전국에 또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. 그래서 요즘은 또 택배로 한번 이제 오셔가지고 또 드셔보신 분들이 요즘은 이제 택배로들 많이 주문을 해주세요. 속초까지 안 가셔도 되겠는데요? 요즘은 한 40박스 정도? 그 정도 나와요, 대략. 손님이 많이 찾아올수록 내가 받는 어떤 그 중압감이나 책임감은 더 늘어나고 그래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짜릿짜릿해지죠. 그게 희열이란 희열이지만 더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더 중압감에 더 시달리기도 해요.